자, 프로뜨거제를 테마로 이상엽 이사는 엔터주, 엔터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에 엔터주들을 다시 봐야 돼. 계속 봐왔죠. 사실 계속 봐왔는데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콘텐츠도 그렇고 뭐 미디어 관련주들 정말 관련된 종목군들 많은데 조금 이제 엔터 관련된 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른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10월부터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요. 네. 1위가 이제 코스닥인 거죠. 네, 코스닥에서 살펴보면은 외국인 순매수 1위랑 2위가 JYP 엔터랑 SM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이 아니고 뭐 1위고 뭐 10위가 아니고 그냥 1, 2위. 그래서 엔터를. 그래서 JYP 엔터를 외국인이 855억을 매수했고요. 어제까지 10월 1일부터 그리고 SM이 846억 원.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약 한 1,700억 정도 외국인이 함께 엔터 쪽에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좀 관심이 큰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JYP 엔터랑 SM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10위에서 20위 안에 있는 그래도 좀 시가총액이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 또 이들 기업도 뭐 대표적이긴 하지만 또 코스피 쪽에서도 살펴보면은 하이브도 수급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네. 10월 저점 대비해서 기관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진이 이제 군대를 갔지만 뭐 시장에서의 그런 우려감은 뭐 기존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투자자들 알고 있는 뭐 그런 리스크는 더 이상 약재는 아닌 것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네. 하이브의 내년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올해보다 12% 증가해서 한 1,990만 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BTS 외 그런 아티스트 라인업 판매량이 올해보다 56% 증가할 전망인 것도 긍정적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또 이렇게 기관이 또 이렇게 모멘텀이 있다 보니 뭐 단순 기대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메이저들의 좀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좀 엔터 쪽 뽑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것들을 볼까요? 네. 하이브 지금 잠깐 보시면요. 네. 네, 지금 오늘도 이제 3.5% 상승하면서 좀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하라 이러면서 네.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흐름은 좋은데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쪽으로는 참 이렇게 이렇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네요.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시가총액 2조 3천억인데요. 오늘 1.4% 상승하는데 21선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바닥에서 좀 주춤 뭐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역시나 21선은 지켜내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뭐 큐브 엔터 오늘 좀 상승폭이 크네요. 여기 하늘색이 61선인데 뭐 이번 주에 조금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되돌리는 모습, 또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 뭐 좋은 상황이고 네. 여기 21선 위에서 끝나주면 더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8만 원까지 좀 돌파를 했었던 SM 뭐 21선 좀 아래에 있지만 네. 그게 좀 부담되지만 뭐 빨리 좀 21선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까지 나와주면은 좀 더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상임 이사님은 어떤 종목, 이 엔터주들 중에 탑픽으로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실적의 뭐 안정성이나 그렇게 네. 보면은 이제 JYP 엔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네, 하이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하이브 아까도 뭐 이제 판매량도 앨범 판매량도 좀 말씀드렸고 이제 BTS 외에 이제 라인업 판매량도 올해보다 내년에 한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브에도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많죠. BTS 말고도요. 뭐 그쵸? 세븐틴, 뭐 엔하이픈, 투바이투 등이 있는데 이 여성 걸그룹 두 개를 빼놓고 하이브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같습니다. 첫 번째가 르세라핌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뉴진스죠. 네. 네, 이제 르세라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달에 1월 25일에 일본에서 정식 앨범 발매를 하면서 정식 데뷔를 할 건데 그 이틀 전에 그 피어리스 근데 이틀 전에 피어리스 일본 버전으로 해서 음원을 내놨어요. 근데
바로 일본의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네, 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31일에 이제 NHK 홍배 가합전 네,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홍배 가합전은 정말 시청률도 높고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그쵸, 이제 그쵸. 참여하는 곳이죠. 보아가 출연해서 막 화제가 되고. 맞습니다. 예. 예전에 좀 더 나가면은 네, 조용필도 네, 출연하셨었고, 네, 뭐 동방신기 등 많은데, 정식 일본에서 정식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네, 벌써 출연 예정인 상황이고,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상도 많이 받았고, 5월 2일인가 이제 데뷔했는데 벌써 두 개 앨범으로 100만 장 이상 판매를 올리고 있고, 그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12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가 2위고요. 그래서 뉴진스가 1위라는 것도 인기가 그만큼 많구나라는 그쵸.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이번 주에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벌써 뭐 두 달 만에 정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뉴욕 타임즈에서 그 올해 베스트 송 70곡을 뽑았는데 그 중에 유일한 한국 곡이 있었는데 네, 뉴진스의 곡이었습니다. 네, 쿠키. 네. 네, 그래서 뉴진스는 정말 7월 22일인가 제가 뭐 날짜까지 외우네요. 네. 7월 22일날 데뷔했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제 네, 그래서 1월 2일 날 또 이제 앨범 싱글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르세라핌이 6개월 만에 2개 앨범을 내놓으면서 100만 장 판매를 했고, 뉴진스도 보면은 이제 2개 앨범으로 좀 100만 장 이상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도 막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1, 2위가 JYP 엔터랑 SM이었잖아요. 네. 그 두 개를 합치면 1,700억이었는데. 네. 여기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관이 10월 1일부터 해서 10월 저점부터 해서 네. 최근까지 1,600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JYP 엔터랑 SM 합친 그 금액 정도로 기관이 살 정도로 네, 그 매수 규모도 크다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가격 전략은 가격 네. 매수는 16만 1천 원, 매도는 19만 원,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를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이브가 BTS 뭐 어쨌든 군입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고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게 됐으니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것이고, 이제 걸그룹들이 또 계속 하이브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내년에 그 걸그룹들의 힘입어서 주가의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